김성수 씨가 그 제가 기사가 자극적으로 많이 났는데 뭐 김성수 술값 떼느라고 뭐 알바했다. 여기에 유일한 약점이 있었네. 열린 지갑으로. 아. 그래. 아까까지 너무 완벽한 남이었어. 아유. 아니, 뭐가 약간은 강박이 있는 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왜 누가 살 거지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도 조금 있잖아요. 생길 때 있잖아요. 살짝. 네. 조차고 모인 자리에서 다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. 아하. 그럴 때 그런 분위기를 하면 되는데 나눠내자는 얘기를 못 하는군요. 안 되더라고요, 그게. 어.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는 어떤 때는 저 몰래 계산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친구가 날 보자고 할 때 또 부담스러워서 나가 잘 못 보게 될까. 마음도 착하다. 그래, 형이니까 당장 카드 갖고 와서 취소를 시키죠. 아, 거기서 막 몸싸움하고 그래. 왜 그걸 네가 내 그래. 너도 막 이런 식으로 해요? 다시는 안 봐. 사장님 그까지 줘. 거기서 그러면 저기 한국에서만 있는 카운터에서 그냥 이러고 계시잖아요. 아니, 정말 민망하게 그 친구가 도망가는데 저도 쫓아가서 뛰어가서 잡은 적도 있어요. 계산해야 돼. 솔직히 그러지 말자. 신기하시는 남편분이 결혼할 때 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? 우리나라는 이제 비공개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아. 그냥 결혼식장에 3사 방송이 다 온 거예요. 아. 가서 결혼식을 정말 짧게 해서 7시간 했어요. 아이고. 아, 짧게 한 짧게 해서 7시간. 포토타임만 3시간 갔고요. 이게 문화가 우리는 정말 두 번은 못 하겠군요. 결혼식을 진전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하겠군요. 이혼율 어떤 최고의 아주 큰 아주 똑똑하게 치르네.